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쁘지요? 멋지지요? 끝내줍니다. 어머, 세상에. 이름이요? 유아독종 가격은 4만 원.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이름과 가격을 공개하고, 아우, 글씨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이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겨울 두번 정도 나시면 대단히 포스가 멋지면서 가격대가 훅 합니다. 예. 유아독존 가격 4만원 맞습니다. 오늘은 포트는 9.5포트이나 엽성을 봤을 때 두껍잖아요. 입장이 짧아졌잖아요. 묵었다는 뜻입니다. 이 포트에서만 해도 꽤나 오랜 시간을 묵었다고 이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묵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따, 그래서 제가 유아독존 그러면, 맞아요. 조금만, 분만 크게 바꿔도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니까요. 어머, 그랬어요. 자, 유아독존. 하나 4만 원 맞습니다. 에이, 아니, 얘는, 그렇게 들어온 아이가 아니어서 얘는 죄송하지만 이 가격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격 옆구리살 깎는 거는 합니다. 옆구리살 깎어요, 깎어. 유아독존은 아니 되옵니다. 유아독존은 아니 되옵니다. 이제 유아독존 이 가격도 저렴해요. 그쵸. 저는 시세를, 현재 유통하는 시세를 두고 말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쁜 아이요. 아유, 이 보내달래 많이 되옵니다. 나도 견본이 있어야지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지. 내 것도 묵으면 저렇게 될 것이야.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아우, 그 노래 참잘 만들었어요. 70년대 노래인데 어쩌면 다육맘들의 속속들이 그렇게 구절구절을 했는지, 눈 감으면 떠오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맞죠? 예. 캠핑장 한 번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내가 가슴앓이를 하고 보고 싶어서. 자, 얘는 시리우스. 이 아이 둘은 견본입니다. 구독자님들 이렇게 멋진 아이 구매하셔도 겨울 한 번만 딱 놔보세요. 그런 아이가 된답니다. 제가 제천에 간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오래 묵은 아이를 본적 있잖아요. 그때 병반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시리우스를 많이 키워보니까 키핑장에서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좀 팔아라. 그래서 키핑장 언니들 내거 10만 원에 사지 말고 이거 사, 이거. 겨울 한 번만 남은데. 키핑장은 조건도 좋잖아요. 이봐. 자, 시리우스 하나만 사면 3만 6천 원이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임팩트. 예, 임팩트 2만 원. 그래서 두개 구매하시면 어떻게요? 4만 5천 원. 따로따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에이, 같이, 자, 이렇게, 시리우스입니다. 유아독존, 에이, 안 돼. 유아독존하고, 에이, 네. 유아독존 따로 갑니다. 자, 시리우스 3만 6천 원. 혹시 임팩트 2만 원. 두개 같이 같이 구매하시면, 예, 4만 5천 원이니까, 어머, 그래요? 그러면 뒤에 이어서 가야지. 이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요. 골드젤리. 골드젤리 요즘에는, 어유 세상에, 젤리가 다 너나 없이 다 가졌어요? 그러게요. 자, 젤리. 골드젤리 얘는 5만원. 예, 특별히 작은 거 달라고 안 하시면 내가 5만원짜리로 계산합니다. 아유, 참나. 아유, 우리 엄마 옛날에 있었으면 뭐라 그랬어? 아유, 썩을 엄마. 이렇게 했죠? 자, 그건 욕이 아니랍니다. 자, 골드젤리. 지금 이 포트는 9.5포트예요. 예. 작은 사이즈는 2만 원인데, 이런 거지, 구독자님들. 나도, 트렌드에 맞춰서 골드젤리 한 번만 키워봅시다. 예전에 이런 게 4, 50만 원 했습니다. 예전도 아니에요. 두세 달 전. 8월 달, 7월 달만 해도, 예, 우리가 인터넷에, 온라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온라인에 보통 40만 원, 50만 원 했었어요. 어느 날 가격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 그러니까, 자, 우린 축복받았어요. 그때 사신 분 계세요? 손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해서 골드젤리. 작은 거를, 예, 2만 원. 그 다음에, 얘요? 지금 물이 많이 다 빠졌을 때, 아유, 세상에. 원종 노을. 원종 노을. 가격 4만 원. 물이 다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아이.
예요. 구독자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유, 칠렐레, 팔렐레 한거좀 보내지 말고, 야물딱스러운 거 보내달라. 이만큼 야무진 게 어딨대요? 자, 흑장미 군생. 오, 이야, 10cm 포트인데 그냥 따글따글합니다. 어, 누가 그랬어요? 칠렐레, 팔렐레 보냈, 아유, 나는 그거 없어. 칠렐레, 팔렐레 없어. 자, 흑장미 군생이고 가격은 25,000원. 아, 내가 신문으로 싸서 영상을 담아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삼목판에다 신문에 이렇게 싸놨다고. 어, 참, 아유, 이뻐라. 자, 흑장미 군생이었어요. 흑장미 군생. 가격? 에이, 다글다글 하다니까. 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하잖아요, 이 정도면. 자, 어우, 세상에. 지난번에 실루엣 다 샀어요? 어, 실루엣 한 번.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응, 이게 지름 사이즈요? 17cm에 꽉 찼죠? 얘는 와인인데 10만 원이요. 에이, 틀리지. 자, 예, 10만 원. 예, 얘는 10만 원이에요. 에이, 3만 원하고 어떻게 틀려. 비교해 드릴게요. 도대체 내가 영상으로 보면 똑같은데요. 어떤 거는 3만 원,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거는 10만 원. 아유, 그럼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 잠시만, 이거 한 가지, 두 가지만 소개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이렇게 우리도 적심하게요. 아가보이데스 금. 금입니다. 적심해서 얘는 윗머리고 얘는 아래에서 자그가 다글다글다글. 자, 하나 사시면 3만원, 두개 하면 55,000원. 아가보이데스도 물들었죠? 예. 내가 그날 9월 14일 날 적심했잖아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이렇게 다시 또 적심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머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얘가 자구를 뗄때 됐는데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구를 생산하는 기쁨을 누려보시렵사 하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 하나만 보고 갈까요? 아따, 너는 누구냐? 피그 이렇게 멋집니다. 사이즈 14cm 포트예요. 가격 5만 원. 쩐쩐쩐쩐쩐쩐쩐. 세상에, 이렇게 멋지네. 그쵸? 끝내주게 멋져요. 자, 피그입니다. 피그 가격 5만 원. 자, 그다음에 얘두 개. 어유, 세상에. 로또요? 로또? 로또. 오, 이게 로또랍니다. 자, 로또는 하나에 3만 원이고 두개 하시면 5만 원인데 라비앙 로즈는 또뭘 하냐? 그죠? 자, 라비앙 로즈 갑니다. 자, 로또는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현재 유통하는 가격이 얘가 3만 원에 이 크기는 없어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묵둥이, 따글따글 묵둥이는 평균 5만 원 전후로 유통을 하는 가격. 그 싸다 그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두개 해도 하나 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 라비앙 로즈는 뭐냐면 얘예요. 얘한 번만 보고 갈까요? 어이구, 어지러워. 예. 얘가 라비앙 로즈, 제가 구정 때 얼마 주고 샀어요? 16만 원. 자, 그러면 우리는 16만 원에 못 사잖아요. 라비앙 로즈가 고가, 비쌌다고. 이 아이가 3만 원. 그래서 로또 하나 사거나, 로또, 라비앙 로즈 하나 사거나, 5만 원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또 두개 하거나, 라비앙 두개 하거나, 어쨌든 두 개를 섞으셨을 때 5만 원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야는 안 돼. 아유, 어떤 구독자님들,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제가 혹시 구독자님들이, 아유, 왜 이렇게 비싸. 제가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저면을 수시로 합니다. 저면, 이게 와인이죠? 저면을 수시로 해서, 아이들, 불고픈 아이들은 물을 주고 합니다. 제가 이 뒤에 조금만 더 이어가도 괜찮겠죠? 어유, 지루해요? 뭐 세상에, 그래요? 다육이 보면서 지루하다는 분은 처음 봤네. 벨타나. 엊그제, 아유, 세상에, 전면 자막에 탁 있는데 너무, 고고한 다육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벨타나, 가격은 2만 원. 벨타나입니다. 가격은 2만 원. 묵둥이. 그 다음에 원종 콜로라타. 아우, 이뻐라. 이뻐요, 이뻐요. 원종 콜로라타 가격 2만 원. 원종 콜로라타 가격 2만 원. 아, 멋집니다.
자,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맞아요. 레드와인 쳐라. 제가 포장하고 나면 아마도 몇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레드와인 쳐라. 가격은 2만 원이요. 음에 풍성하네. 레드와인 쳐라. 저처럼 늘리고자 하시면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풍성하게 키우겠다. 예, 다 원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요? 어느 구독자님이 그러더라고. 라인만큼 이쁜 거 처음 봤다고. 애기가 참 고급지다. 구독자님이 그랬어요. 자, 가격이요? 어유, 가격은 좋다. 12,000원. 라인 가격 12,000원. 1,000원이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브레이브 교배종 8,000원이요? 얼마나 이쁜지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브레이브 교배종이요. 이렇게 이뻐요. 아, 이게 조금만, 겨울 한 번만 딱 놔보세요. 훨씬 이뻐집니다. 브레이브 교배종 가격은 8,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리나. 시트리나는 지금 15,000원이죠? 무그나이. 이게 무그나이예요. 시트리나는 진짜 묵혀보시면 정말, 철화로 갔다가, 생얼로 풀렸다가, 철화로 갔다가, 아주. 지 맘대로 노는 아이. 그 다음에 메이플. 6,000원. 네네네네. 예. 어유, 6,000원. 메이플. 괜찮죠? 6,000원? 그 다음에 이보금. 8,000원. 어머 세상에, 너는 왜 그렇게 흙이다, 범벅이 됐어? 이보금. 8,000원. 금이라오, 금이라오. 진짜 이뻐요. 큰 분에 심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흑장미 10,000원. 흑장미 10,000원이야. 괜찮죠? 네, 어머 세상에, 금박, 금광. 흑장미 10,000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렉서스? 그날 또 렉서스가 그렇게 이뻤다오. 자, 렉서스 6,000원. 자동차 렉서스? 가님 비싸. 아유, 세상에. 네. 자, 그 다음에 얘 문가드니스. 이렇게 이뻐요, 구독자님들. 묵어 봐봐. 이렇게 이쁘다오. 문가드니스 철화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 제가 종자포트로 이렇게 다 키운 애기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애기. 샤넬 핑크. 어머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 길어졌어요? 샤넬 핑크, 잠시만 더, 이렇게, 이렇게. 샤넬 핑크. 와, 따 이쁘다. 샤넬 핑크 15,000원이야. 제가 가끔 샤넬 핑크를 잘 안, 어머, 샤넬 핑크가 뭐라냐. 이쁜 애기 한 번만 더 볼까요? 샤넬 핑크. 또 옆손 봐봐요. 이 정도는 묵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독자님도 무그나이 안 무그나이를 볼줄 알아야 돼요. 예, 무그나이. 자, 샤넬 핑크 가격은 15,000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얘요. 로잘리나 얼마나 이뻐요? 로잘리나 가격은 10,000원. 얘는 지금 5.5 포트에 있습니다. 예, 5.5 포트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어머, 얘는 또 환상이냐? 에티컷. 에티컷이 가격이 얼마요? 자, 15,000원 보이죠? 어머 세상에, 에티컷이 환상이네. 완전히 에티컷을 조금만 더 키우면, 얘가 만약에 포트가 큰 포트였으면 가격대가 한 3, 4만원, 5만원 할 겁니다. 왜냐면, 에티컷은 가격이 비싸요, 지금도. 자기야 꽃 모양처럼 여기가 탁, 이렇게 생기고, 아유, 멋지답니다. 에티컷 5만원. 자, 아이 15,000원, 누가 또 5만원. 에티컷 15,000원. 아유, 누가 5만원. 자, 플로리디테. 완전 목동. 가격이요? 10,000원이요? 어머, 괜찮다. 얘는 출산드라예요. 진짜, 자구도 잘 생산하고,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 플로리디테가 저게 맞냐? 묵어서 그래요. 무그나이 보기 어렵잖아요? 플로리디테 가격은 10,000원 맞습니다. 30,000원. 지금 옛날, 저기, 창인데, 국민다육인데 지금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가격이 이뻐요. 자, 38,000원, 축전 8,000원, 하트뿅 하트뿅. 그다음에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1년만 더 지나면 입장이 얘보다 더 반절로 줄어요. 지금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우 저렇게 큰 애기를 베란다에서 왜 키우냐. 예, 좀 겨울 두 번만 묵혀보세요. 입장이 얼만해지냐면 요만해져요, 요만해져요. 색감이요? 예, 진짜 빨개요. 지금은 어때요? 아유, 무슨 빨가냐, 저게. 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한 개는 3만 원, 두개 하시면 5만 원.
응. 지금 목대가 안돼 있잖아요. 이렇게 목질 형성이 되면서 입장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큰 분에 심을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언제 한번? 네, 했었죠? 3만 원. 2개 5만 원. 그다음에 이 아이. 러우 철화. 따 이쁘다. 러우 철화 가격 15,000원. 우마 훅훅 좋아. 그다음에 얘요. 둥근잎빛이 우리대. 16,000원. 아이, 내가 말했어요. 15,000원에 안 된대요. 둥근잎빛이 우리대. 자, 이렇게 해서 다남다육 아이들 영상에 소개했고요.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1년만 굳혀보시면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된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하나는 3만원, 두개 5만원입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너도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